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특허청에서 발표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네, 많이 9일부터 적용되었었죠. 시행이 이것을 이제 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심판에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주요 있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특허심판 시 대리인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 창업자 대리인 없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당사자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서 국선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소득층, 됩니다. 국가유공자, 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 창업자 등에 해당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신청서 양식을 제가 캡처를 심판 번호라고 해봤는데요. 해서 특허 심판이 진행되면 심판 번호가 특허 심판으로서 부여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고요. 신청인의 정보, 성명, 또는 회사의 명칭, 특허 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예를 들면 뭐 신청인이라든지 청구인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날짜 신청인, 특허심판원장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특허심판원에서는 네, 각 전문 분야별 국선 대리인 인력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특허심판원장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후 신청인에게 인력풀의 통지하게 변리사 됩니다. 중이라 하는 데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 수수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 심판 청구료 및 정정 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대리인의 신청 기간을 살펴보면 특허 심판 청구인은 심판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은 만료일까지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답변서 제출 기간은 특허 심판원에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격, 이때 국선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변리사법 15조에 근거한 심판 소송 교육 이수자. 그래서 변리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 소송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변리사법 및 대한변리사회 회칙 위반 사항이 없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kipo.go.kr에서 IPT 눌러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의 변호사는 빠져 있다. 이런 결론을 특허심판원의 입장은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국민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 또 특허 심판 관련 지적권 분야는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을 다룬다는 점, 또한 2016년도에 각계 논의를 거친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도 특허 출원, 심판 관련 실무 수습을 거쳐야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선 대리인으로서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 소송 경험이 있는 대리인 위주로 국선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의 수는 총 9,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한번 이상 특허심판 대리를 한 변호사 수는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전체 수의 1.3%인 163명이고 현재 모집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또는 후보자는 86명, 이중 15%인 13명만이 변호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흠없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